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팜앵커가 간다. 자, 오늘 뀨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또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죠. 자, 학교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리원분들의 건강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엔 조리원들이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저임금 등 처우가 열악해서 곳곳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최영심 전 도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심입니다. 우리 최영심 전 의원님이 사실 도의원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도의원 신분이 아니시고 네.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네. 입장이 되셨잖아요.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굉장히 만족을 높여야 되는 학교 급식에 관한 식단 계획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일하실 때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학교 급식의 현장에 변화가 좀 있는 것인지. 예. 예. 이제 낙선을 하고 학교 돌아와서는 6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제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또 나가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온 데는 한 10여 년 좀 예. 넘게 공백 기간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많이 개선들은 됐는데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생각만큼 달라지진 않았다. 이제 그 달라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갔다 오면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오늘 급식 뭐 넣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차지하는 것 중에도 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이 급식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급식 현장에는 물론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밀접하게 이제 식단 계획을 짜고 전반적인 운영을 계획하고요. 예. 조리사분들과 조리실무사 이렇게 나뉘어져서 근무들을 하고 계시고 급식 환경이 뭐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일례로 건강권에 대한 보장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낯설었던 단어인데 그렇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조되고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 후두 관련 개선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영심 네. 전 의원님도 이제 낙선하시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몇몇 학교에서 이 후두 개선하는 모습을 직접 관장하시고 네. 그렇죠? 담당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개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하는데 이제 일을 하셨죠? 예, 일을 했고요. 예. 확실히 지금 이제 조리흉이 좀 줄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층에 강당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강당에서도 조리 이제 하는 과정에 그 냄새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냄새들이 확연히 줄었고 이제 수업 중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이제 조리흉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좀 접해보셨을 텐데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실제로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요리를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불을 지피면? 그렇죠. 이제 끓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조리흉이 우리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치기, 또 튀기기, 또 국을 끓일 때 나는 연기, 그러니까 조리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폐암 발병률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심 의원님 계시는 이곳도 이제 도심에 있는 학교여서 학생 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급식량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한 580명 정도의 급식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8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그 조리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안에가 굉장히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지금 온도가 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조리실에도 에어컨이 없던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개선들이 됐지만 급식을 준비하는 데 가장 힘든 건 일단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예방. 이제 식중독이 요즘 예전에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계절 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노력이 가장 힘든 거고 위생적인 급식이 돼야 되는 거고 안전한 급식이 돼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요.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 음식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입맛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고 그런데 그 달라진 입맛에만 또 만족도에만 쫓아갈 수 없는 게 학교 급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또 전통 음식을 또 같이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저희가 딱 확립을 시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와 역할에 대한 것도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이제 일례로 가까운 것들은 뭐냐면 고무장갑이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난지 모르고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젓다가 이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이제 마늘 가는 기계나 야채 절단기에서 이제 뭐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제주에서는 그런데 이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서 절단된 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안전 의식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조심하자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급식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가 승인이 잘 됩니까? 네. 아까 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1년에는 72건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전북 도내. 네. 예. 22년에는 76건, 23년에는 87건. 그러니까 3년 동안 2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매년 늘고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는 안전에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고율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고가 났어도 경미한 사고 같으면 학교에서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산재 신청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 또 그래서 본인이 그냥 병가로 그걸 쉬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고율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뭐 조리 로봇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어떤 점들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힘든 게 조리흉이 힘든 상황인데 조리흉. 이제 무거운 업무 강도가 단시간에 센 강도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리 흉을 피해야만이 폐암 예방이 되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로봇 도입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 강도가 많이 저감이 되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조리 흉에 대한 거는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강도에 대한 거는 이 튀기는 준비나 또 다 튀기는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튀기고 나면 그 로봇을 청소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런 책임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현저하게 저감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현장들이 로봇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도 만들어 가면서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설치하는 게 일단 삼식학교 같은 곳이나 공간이 되어 있는 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조리휴무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리원 한 분이 아이 학생 수에 대한 인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50명당 한 분의 조리원이 계셨다면 지금은 그 인원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134명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었고 조리 종사원은 적정 수를 유지를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더 안전한 급식이 되려면 이 분들의 학생 수도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준이 세종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학생 수가 많은 편이에요. 1인당 조리 실무사분이 감당해야 될 학생 수의 그 기준이 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아서 이 기준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로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분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죽음의 학교 급식실 또 산재사고를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5도가 넘는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 폭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급식실에서 18년 일을 했고요. 지금 노조에 나온 사무국장 고은입니다. 예. 조리 업무 담당했었고요. 뭐 급식실에 사는 일이 애들 밥하는 일이죠. 예. 예. 18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보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상황은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것도 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겨울 여름방학에 겨우 조금 그다음에 작년 겨울방학에 조금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현장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급식실은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더위니까 열을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위하고 싸우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더위와 싸우다 보면 몸이 노동 강도가 세지죠. 보통보다. 그래서 제일 힘들고요. 여름이면 사실 급식실이라는 데가 작업복 한 벌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작업복 제대로 갖춰 입어야죠. 고무장갑 껴야죠. 모자 써야죠. 앞치마 해야죠. 장화까지 신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급식실이 여름에는 작업복 한 벌로는 견디기 힘들다. 아닌 말로 한번 중간에 속옷까지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까지 보시면은 되는 입장이 되는 근무 환경이라고. 저는 지금 급식실에서 일한 지 21년 됐고요. 네. 제가 수술을 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게 아픈지는 한 10년은 됐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위 선생님들께 피해를 줄까봐 수술한 지는 이제 2년 돼가요. 네. 왜냐하면 쌀 푸대도 20kg예요. 그거는 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언제 막 꿀꺽꿀꺽 들고 그 전에만 해도 짝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젊었습니다. 네, 29살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49살을 먹었는데 그때는 짝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튀김을 하고 있으면 이 선생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눈치를 보고 선생님들이 딱 스캔을 하고 오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파자면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오실 수 못하면 혼자 이 배에 지탱을 하면서 물건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죠. 이 식판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선생님.
진짜 식판도 20개, 30개 들으면 쌀 푸대 20kg보다 더 나가요. 그래서 무게가. 손목을 수술을 하셨군요. 네, 2년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을 했어요. 지금. 보통 이 무거운 걸 들어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도 오지만 무거운 걸 들었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제2의 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리도 있어요. 인대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부스를 하고 출근을 못할 상황인데 왜냐하면 대체도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환경 조건이 일하는 것 비해 급여가 작아요. 알다시피 저희는 최저임금도 안 돼요. 저희 조리사 선생님들은 그걸 근속수당 이런 걸 다 합해서 급여를 타는 거지 막상 따져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저희 근무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대체를 구하고 싶어도 안 오세요. 선생님 급여도 작고 한 번 일하고 바로 또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 손목 다쳐서 오랜 시간 후에 지금 수술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산재 뭐 승인? 네, 산재 승인이 났어요. 아, 지금.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승인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안 나는 경우도 산재 이제 우리 손님들이 초창기,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 되신 분들이 보통 산재를 신청하시기 때문에 거의 나기는 하는데. 이제 워낙에 이 일이 힘든 게 대량 작업을 한 건에, 그러니까 요즘 신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힘든 작업을 안 하시다가 학교 들어오면 갑자기 대량 작업을 해야 되고 강도 높은 작업을 하다 보면 신규 선생님들이 갑자기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1, 2년 하신 분들이 산재 승인 신청하면 조금 복잡하죠. 예, 추정이 이렇게 앞에 선생님처럼 한 20년 넘게 있으면, 하셨기 때문에 쉽게 나는데 누적돼서 근데 이제 사실 신규 선생님들이 갑자기 6개월 만에 이게 갑자기 염증 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쉽게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회사 학교 자체를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많아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는 급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임금은 어떻게 받으신지 궁금해요. 방학에는 학교에 출근을 안 하지요. 그러면서 임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방학에 어쨌든 뭐 겨울잠 잔다, 아니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너무 불평등하고, 그런 문제로 신규가 입사를 해도 방학에 임금 받아보고 저 여기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남이나 경남 이런 곳에서 365일 근무일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인천도 이제 그런데 전북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노동자 입장으로서는 뭐 휴업급여 이거라도 좀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게 좀 해라. 그런데 이제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교육청 입장인 거고요. 혹시 그 일자리에 있어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그럼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조리사가 없어서 인력 부족 문제 이야기하던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현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원자가 많은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체가 일자리가 여성, 더군다나 여성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로 모이긴 하는데 사실은 또 학교에 이렇게 급식실 와서 일하고 신규 이제 시험 봐서 채용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와서 일을 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그냥 하루 와서 하시고 진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견뎌보려고 뭐 며칠이라도 와서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또 교육청에서 이제 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는데 지역청별로 다르게, 학교에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번을 채용을 했어요. 인사위원회 열어서. 왜냐하면 그 중간에 채용했는 사람이 다 학교에 들어갔다 그만두는 바람에 추가로 더 채용하면서 사람 없어서 너무너무 애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기는 하는데 학교 일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고 왔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올 때 이런 상황이다를 신규 채용을 했으면 그런 대략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급식실 모든 학교는 다 그렇기는 해요. 미리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학교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학교에 배치를 해줘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요 신규 선생님들은 오시면 우선 놀래는 게 많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치를 하고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열을 통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조리흉이라는 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이 부분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 조리흉으로 인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실제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면 직업병으로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어쨌든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예산을 책정했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북 같은 경우도 전체 770여 개 학교 중에 한 70여 개 학교 정도로 10% 정도 했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 노동자들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리흉을 내가 계속 매일매일 마시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계획이 예를 들어 27년까지 완료는 하겠다고 돼 있어요. 전북교육청이 모든 학교를. 근데 그동안에 나는 이걸 계속 이 환경 속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일하면서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기시설도 아직은 미진한 요 정도 개선이 있고 또 개선하고 난 곳들도 문제점이 현재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이제 전체 기압도 맞춰야 되고 뭐 풍속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개선을 해놓고도 너무 세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든가 이 압이 너무 세서 또 막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다든가 해서 오히려 개선을 해놓고 꺼놔야만 하는 꺼놓고 일을 해야 하는 또는 문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환기시설 개선하는 것도 이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고 속도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될 것 같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 건강과 급식 담당 사무관 정은희입니다. 지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요. 2027학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그 환기 그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리실의 질병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대상 학교가 555개 중인데요. 102개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4년 141개교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급식 조리 종사자 정원을 147명 증원하여 급식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과 상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담 인력을 14개 시군에 15명 채용하여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각종 휴가를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기구, 가스가 아닌 전기 인덕션 등으로 교체를 추진해서 급식 조리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그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 근골격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2024년도부터는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찾아가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부분과 방학 기간의 급여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 임금 방학 기간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요. 우리 학교 급식법에 그 학교 급식은 학기 중에 중식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기간에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 조리 종사자들도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 때 급여 중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방학 기간 중에 연수도 실시하고 또 청소 일수도 늘려주고 또 그에 따른 주휴가 발생하면 수당도 지급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맨커가 간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 기다려지는데 우리 급식실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 기간 어떻게 보내시나요?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시나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기 중에 너무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뵈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여름방학에 열심히 한의원 다니고 병원 다녀가지고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몸 만들어가지고 2학기 보내고 또 2학기 쭉 일하고 나면 겨울방학 때 또 침 맞고 병원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학기를 맞이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살아가던데 내가 다음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방학 내내를 치료해서 몸을 만들어야만 다음 학기에 또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할 때가 많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맨커가 간다.